씨, 보경이가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받아요.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자 하시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러 왔어요. 여기는 지금 청담동이에요. 뷰티의 핫 스트리트, 보경이의 변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민정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 저녁 프로그램에서 비포 애프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후가 너무 달라지는 걸 보고 너무 이게 신기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메이크업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한테 조금 처음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결과물이 예쁘게 나왔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이 장점이고 그 하기까지 과정에서 이 안에서 의견 충돌이 오가는 게 좀 단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단을 밟아야 되는지? 이게 원래는 민간 자격증이 없다가 이게 몇 년 전에 네일도 그렇고 메이크업까지 국가로 한 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서 영화도 가보고 패션쇼도 한번 경험해보고 예쁜 걸 하고 싶어서 샵에 온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만 정해서 들어가면 순차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헤어 아티스트 홍예솔입니다.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과 가까운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인문계에 뜻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과 가까운 중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과가 이제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전문계 고등학교니까 미용과가 제일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용과를 가게 됐어요. 어때요? 이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변태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냐? 이 드라이에 꽂혔어. 내가 이 파마에 꽂혔어. 난 그럼 오늘 이걸 마스터할 거야. 밤을 새더라도. 연습 정신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혹시 뭐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인데 그거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새벽 출근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헬스장 오는 느낌이에요. 헬스장 안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스장, 아 헬스장 너무 가기 싫다 하는데 가면 진짜 열심히 운동해.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다시 해보려고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